다름 아닌 설계사무소? 어? 아니 그건 웬 종이인가요? 지금 가져오신 게 뭐예요?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설계도예요. 아니 제가 근데 그 설계도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. 얘한테 그냥 전종이 같거든요. 이렇게 3D도 준비했습니다. 자연에 스며든 이 작은 집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이 집은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라고 해서 주거나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산업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. 네. 거기에 출품할 작품입니다. 올해 28번째 열리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리빙 트렌드 전시회인데요. 올해 유행할 최신 인테리어 정보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. 일반인들은 되게 집이나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해하잖아요. 관심이 많죠. 그러니까 실제적인 제품도 한 곳에 모여서 볼 수 있고 다양한 재료라든지 트렌드들도 살펴볼 수 있으니까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와서 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. 아니 근데 그 전시회인데 거기다 어떻게 집을 지어요? 이번에 제가 출품할 작품은 작은 집이라서 6평의 실제로 1:1 크기의 집을 전시를 할 겁니다. 그러면 실제 집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? 크기가? 네, 맞습니다. 우와. 실제 집이 들어갑니다. 작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? 작은 집은 온전히 자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택의 이양 선생은 큰 집을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 칸짜리 작은 도산서당을 지었습니다. 그 도산서당에서 학생을 가리키고 공부를 하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집은 나를 온전히 채울 수 있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. 관점을 다르게 하면 또 그렇네요. 미래에는 무작정 큰 집이 아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집이 좋은 집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? 선생님, 그 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. 다 아파트에 동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집집마다 자기가 드러나게 됩니다. 그런 집들이 모여서 하나의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게 되고 그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집은 나와 가족의 확장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의미가 담긴 곳, 집. 여러분도 나만의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